경남 인천과 경쟁을 벌이고 있죠.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 큰손 아시아나가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합류해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충청북도와 항공정비사업 진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아시아나 항공. 당시 사업성을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으로 참여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김수천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여러 항공사들과 수요조사를 한 결과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파악됐다면서 기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비 물량을 댈 저가 항공사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은 지난 27일 충청북도와 양해각서를 맺고 법인 설립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합류하면서 이곳에 항공정비단지가 들어서면 정비 물량을 댈 민간 항공기는 120여 대로 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해외 항공정비 전문 업체들도 잇따라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경쟁지인 경남과 인천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청주가 절대적으로 어떤 그 우월한 입장, 그리고 동부가 그 항공정비 산업의 허브로서 최상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나. 충청북도는 관련 업체들과 이르면 상반기에 합작 법인을 만들고 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